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종로구의 물어보세요의 장윤입니다. 담배, 피워도 스트레스 또 안 피워도 스트레스죠. 자신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기에는 애연가들의 고통이 너무나 클 텐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무턱대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기보다는 금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인데요. 이곳에서 과연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종로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 서비스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금연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방문하시면 저희가 등록 절차가 마치고 나서 니코틴 의존도 검사랑 이제 CO 측정을 해요. 그리고 만약 점수가 높으시거나 혼자 하기 힘드신 분한테 도움을 드리는데 이제 패치가 제공되는 6주 동안에 관리가 되고요. 패치 말고도 이제 행동요법으로 저희가 보조제로 구강청정제라든가 파이프, 금연 파이프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기계도 보이는데요. 보통 네. 오시면 네. 이걸로 검사하시나요? 예, 이게 CO 측정기라고 해서요. 예. 담배를 피시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대신 일산화탄소가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불어보실까요? 먼저 심호흡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부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선생님 4.4ppm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 부분이 비흡연자 수치예요. 그래서 0에서 6 사이 범위이신 분은 비흡연자시고요. 네. 이제 담배를 심하게 피신 분들은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이건 일산화탄소 수치고요. 대신 그만큼의 산소가 부족되는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혈압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담배랑 네. 혈압이랑 또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담배를 많이 피시게 되면 혈압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이 유발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혈압 측정은 오실 때마다 저희가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타르는 담배를 네. 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 타르 때문에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동기 유발 차원에서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보시면 좀 더 자기가 정말 금연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연 파이프도 있고 니코틴 패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예.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높으신 분에 한해서 그리고 CO 측정 수치가 높으신 분에 한해서 패치는 우선 제공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보조제는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걸 아니면 저희가 선택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오실 텐데 어떤 식으로 여기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일단 금연을 한다는 건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의지로서 하기 힘드신 분,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아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한해서 이제 패치랑 저희가 껌을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니코틴을 흡수를 시키면서 6주 동안에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패치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금연까지 가게끔 도와드리고요. 이제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담배 충동이 났을 때 그때 이제 활용하시도록 저희가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사탕, 구강청정제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금연 성공률이 좀 궁금해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성공률이요? 예. 성공률은 사실 의지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어서 정말 스스로 자기가 결심일을 정해서 오신 분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너무 의존도가 높이 나오신 분들은 사실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성공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주 동안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는데 혹시 6주 안에 끊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재등록자 분들도 무료로 제공하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평균 잡아 완전 금연은 한 5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흡연과 금연을 반복적으로 해서 평균 한 7번 정도를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등록자도 저희가
처음과 같이 똑같이 제공,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약 3만 명. 그리고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흡연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3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6배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 종로구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